소리가 많이 들렸다, 야. 소리. 엄청 떨어져 있네. 소리가 많이 터져 있어. 다람쥐야. 아, 소리 많이 떨어져 있네, 도토리. 뼈도 있고, 뼈도 있고. 뼈도 있고. 도토리. 여기 떨어졌구나. 아, 저 밑에 천지네, 아주. 천지 빼가리여. 이 밑에 가면 천지 빼갈인데. 천지야. 야. 가슴 끌고 있다, 야. 떨어지는 소리가. 야, 집도 아주 리얼하네, 리얼해. 아, 밤이. 전화도 그냥 다 있네.
크기가 최소는 최죠. 도토리. 도토리가 많아도 죽어가는 사람 없음. 제피나무는 여기 옛날에 심었겠지. 네? 집에서 각종 향신료로 사용하려고. 감나무 아니라 이거 감나무. 어, 감이 달렸다, 야. 어? 감이 달렸어. 너도 감이 달렸고. 오호, 감나무에 감이 달리고. 고색창연하네. 고색창연해. 옛날 노래 중에 실버들어진 언덕 위에 집을 짓고 야. 디딜방아도 집과 함께 서서히 워낙 단단한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도 안 썩었네. 하도 안 썩었어. 도대체 뭔 나무야 이게. 으차! 아이고 뭐야. 으차차차차. 이건 비 안 맞게 해야지.
이 나무 봐요. 완전 오래된 나무, 고재. 감나무도 주인 떠나고 나니까 별 볼 일이 없네. 감나무도 뭐 따먹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것도 감나무인데. 감나무. 이거 진짜 짝으로 막 삐져가지고 완전 오리지널 옛날 집이네. 어, 버릇나 혹시 막 다 이렇게 파가지고 산골집 무너진다. 세월을 몇백 년 세월을 인간과 더불어 이 깊은 산골을 지켜왔지만 주인인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아이 금이 좀 달라붙고 참 애먹겠네 진짜. 어이, 좋아. 거미줄은 달라붙지, 뭐. 생 난리도 아닌데, 난리도 아니야. 자, 땀을 뻘뻘 흘리고, 다니다 보니까, 아, 땀은 나고, 아주, 휴고지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무너질 그런 집인데 강렬한 가을의 태양은 산골의 오후를 달구고 야 옛날에 도끼로 빠개가지고 말이지 응?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이게. 주인 떠난 빈집에 통화도 안 되는 전화기가 지키고 있구나.